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베트남 다낭에 있고요. 어디서부터 얘기할지 모르겠네. 베트남 다낭은 과일이 정말 싼데 지금 현지에서 과일을 한번 사보려고요. 지금 다낭에서 와서 있는지는 거의 한 두 달째 가까이 되었고 오늘은 배를 탈까 해요. 배를 1km에 3만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3만동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1km에 1,500원. 그러면은 2km 정도 사면은 3,000원. 2km 정도 사겠다. 이게 바로 베트남의 배입니다. 뭐 베트남의 배인데 한국 배처럼 되게 살고 맛있어요. 그러면은 잠깐 배를 좀 불러볼게요. 배를 지금 한 5개 정도 샀는데 딱 2km 정도 됐어요. 딱 2km. 파운 아웃 디 엔드. 15km. 이것도 여기 귤도 1km에 1,500원. 3만 동 정도 되는데 진짜 하프 킬로. 아, 4킬로. 예, 4킬로. 귤은 한 500g 정도만 사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과일을 이만큼 샀는데 이만큼이 얼마냐면은 7만동이니까 3,500원. 진짜 싸지. 일단 집에 가서 맛을 볼 건데 베트남에 지금 한 두 달째 정도 있는데 물가가 진짜 싸요. 그리고 재밌어요. 여기서 뭐 하냐면 사실은 지금 약간 현타? 게임 개발하다가 지겨워서 여기서 쉬면서 이제 뭐 할 건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소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달아주세요. 베트남에 대해서 궁금한 것 또는 게임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베트남은 길 건널 때 좀 덤덤하게 고르셔야 돼요. 덤덤하게. 말이 어렵네. 덤덤하게.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면 베트남 너무 뭐 위험하고 호객행위 심하고 뭐 더럽고 이런 거 있는데 사실 뭐 한국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뭐 더러운 곳도 있고 깨끗한 곳도 있고. 아, 그리고 원펀맨 루틴을 지금 못하게 됐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베트남에 오면서 사실 베트남에 오려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세계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세계여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세계여행을 하고 싶은지 생각도 해보고 뭐 딱히 뭐 나라별로 랜드마크를 돌아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현지인의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건데 사실 짧은 시간에 세계여행으로 그 현지인의 삶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계획을 변경했어요. 뭐 흔한 말로 요즘 유행하는 뭐 한 달 살이? 뭐 이런 느낌? 근데 사실 한 달 살이로 또 느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아까 요 과일 샀잖아요. 귤이 8개 500원?
그리고 배가 2kg에 5개거든요. 2kg에 5개. 5개 3,000원. 진짜 너무 싸. 제가 사실 저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일값이 너무 싸다. 아까 고르는 건 같이 보셨으니까 제가 맛을 볼게요. 아, 교회에 이렇게. 근데 이게 아마 한국 교회랑은 좀 다른 맛이 날 것 같아요. 귤 향은 진짜 좋아. 근데 약간 좀 단단하달까? 귤 향은 아주 좋은데? 아까 제가 간 그 시장은 동다마켓이라고 해서 그 베트남 다낭에서 제법 큰 규모의 그런 시장이에요. 거기서 과일을 샀고요. 어디서 과일 사도 사실 값은 비슷비슷해요. 워낙 싸니까. 한국인이 느끼기에는 비슷비슷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그 귤에 씨앗 같은 게 있어. 이게 오렌지 같은 거 먹어보면은 씨앗 같은 게 있는데 씨앗이 있는 거 빼고는 한국의 귤이랑 거의 맛이 비슷해요. 근데 좀 귀찮다. 씨앗 발라먹는 게. 보면은 이 씨앗 같은 씨앗을 제거하고 편하게 먹어야지. 사실은 귤에 씨앗이 있는 게 정상이죠. 씨앗이 없는 게 비정상이고.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 씨앗이 없는 게 먹기가 편해. 아무튼 씨앗이 있다는 거 빼고는 한국의 귤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당도도 거의 비슷하고. 와, 씨앗이 그냥 너무 많아. 이게 귤 한 개에서 나온 씨앗이야. 이 정도 되는 귤에 씨앗이 이만큼 있어. 아, 진짜 너무 많아. 그러면 다음은 배 5개 3,000원. 이거 한 개에 한 6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배 엄청 많이 먹어봤어요. 그 한국 배랑 맛은 거의 비슷해요. 또 한국에서도 배가 종류가 엄청 많은데 정말 맛도 비슷하고. 근데 좀 생긴 건 다르게 생겼죠? 약간 돌배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여기도 이제 한국의 배도 팔아요. 한 개당 한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키로에 10만 동이니까. 한국 배가 좀 큰 편이잖아요. 여기는 배가 좀 작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배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한국 배에도. 그 중에서도 물이 많고 좀 달고 그런 배가 있어요. 그 배랑 좀 맛이 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면은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게요. 뭐 집도학이라든가 한 달 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저는 지금 베트남 다낭에 머물고 있고요. 혹시 다낭으로 오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코멘트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지내고 있으면서 다른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다른 채널도 있어요. 리준 채널이라고. 유튜브에서 awesome 리준 치면은 채널 한 개 더 나올 거예요. 다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혹시 한번 보세요. 자, 배를 깎으니까 한국 배랑 똑같죠? 그럼 맛을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이 우기라고 해야 되나?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엄청 달고 맛있네요.
배를 먹으면 배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 한국의 배랑 진짜 맛이 똑같아요. 배가 밖에 있던 거 사서 별로 시원하지가 않은데 시원하면 더 맛있어. 잠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 찌 부분은 한국 배랑 비슷해. 이게 배를 지금 다 먹었는데 한국 배랑 맛이 똑같아요. 맛이 비슷하고 거의 뭐 누가 먹어도 구분 못할 거예요. 한국 배인지 베트남 배인지. 아무튼 엄청 맛있습니다. 키로당 3만 동 2kg 샀고요. 2kg에 배가 5개 정도 들었고 한국 배랑 비교하자면은 뭐 좀 작은 편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생긴 건 좀 못생겼어. 크기 비교를 위해서 여기 아이폰 6를 갖고 왔는데 이거 이 정도? 아무튼 이렇게 배하고 귤하고의 시식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래도 싸니까 베트남에 오면 배랑 귤 꼭 드셔보세요. 맛있고 좋아요. 그럼 안녕.